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때때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을 겪게 되는데,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외적인 세상적인 공격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 아파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 믿음 생활을 돌이켜 좀 더 깊이 우리 삶을 좀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을 내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좌절과 그런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앞에 방해를 하고 우리에게 누가 돌을 던지고 하는 것들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가만히 내 삶 들여다보면 결국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 자신 때문에 생기는 어떤 좌절,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그래도 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도요, 목사라 그러면 우리 예배의 중요성이 뭔 줄 압니다. 예배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말씀 묵상의 중요성, 우리가 물질 봉사의 중요성, 섬김과 전도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고 누가 기도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정말 열심히 기도 용사가 되고 싶고 이왕이면 하나님 주신 물질을 그분에게 돌려드려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돼 나가기를 원하고 때가 되면 죽은 사람을 복음을 증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리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좋은 남편이 되어서 아내가 남편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되어서 우리가 서로 정말 예수를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부러 귀한 집 딸을 데려다가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려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좋은 남편이 안 되고 살다 보면 좋은 아내가 아니고 살다 보면 자녀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준 부모가 돼버리고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살다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녀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목회를 잘 안 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성도들에게 시험들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목회자의 약점 때문에 또는 성도들 문제 때문에 내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교회 걸림돌이 되는 권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많은 사람 아프게 하는 장로도 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 자신 안에 있는 문제점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괴로움이 뭐냐면 뭐 성도들에게 때때로 공격받고 뭐 가난하게 살고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는 이겨낼 수 있는데 목회자가 살아가면서 이건 내가 진짜 목사인가? 이게 하나님 정말 뜻인가? 내가 이 하나님 뜻으로 목회하는 건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이 목회자의 위기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아파하고 왜 때때로 그것 때문에 질병이 걸린 사람처럼 쓰러져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섭섭하지 뭐죠?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세워나갈 능력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고 우리 안에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재산으로 살아갈 만한 지혜와 놀라운 능력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한 우리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못 표현해서 남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남에게 책임 돌려 그래서 가정이 세상에 어려운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에덴을 추방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사람 죽이는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가인이 사람 죽이는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게 화나서 자기 동생을 죽일 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다른 사람을 섬길 만한 사랑도 뭣도 아무것도 없다고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임을,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어떠시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곳에 올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가인의 피가 흐른 우리들, 우리가 죽음조차도 뭔지도 모른 채 삶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세상에 주는 쾌락만 물질만 있으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정말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그늘에서 영생의 자리에 그리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살 수 있도록 하늘을 구원하시고 다시 한 모든 신문과 생명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복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직접 그분이 구원자 회복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걸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고 그분이 더 놀라운 것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까지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시고 제자를 남기고 가셨지만 그분은 심지어는 제자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계셨고 부활한 주님께서 40일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 아니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도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세상의 유혹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예수님 아셔서 마음 설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너는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너희가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너희들을 땅끝까지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하나 더 선사해 주죠. 하나님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회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회복의 삶을 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회복 시작인 구원이라는 문을 들어설 수 없고 성령이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회복의 역사를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았는데 죽을 암에 걸렸어요. 근데 명의를 만나서 수술해서 낫게 되었어요. 나으면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몸을 회복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그 자리에서 나았다 그래 이제는 암이 없습니다 그걸로 낫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는 작업들이 그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구원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자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조차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자라나 장성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왜 당신만 보면 예수를 보는 것 같다고 당신만 보면 하늘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세상의 왕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덕을 세상에 선전할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지 아니하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참 오래 교회를 다니시고 성령도 교회 아시는데 안 변하신 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회복해 하시는 성령님과의 삶에 실패해서 그랬습니다. 성령님 실패한 게 아니라 성령님 굉장히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분이신데 성령님 조금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분은 근심하시고 뒤로 물러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회복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장 한번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경은 이것은 옛날 요즘 말로 마침내 그 말입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 중요한 것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파괴와 무너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이방 민족에 짓밟힐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들의 모든 도시는 황폐될 것을 말합니다. 광야가 되어버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거라고 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은 그 심판 다음에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심판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의 하나님의 방법 손이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전해주냐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뭐가 임한다고요? 성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니 광야가 광야는 거친 땅을 말하지만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심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회복시키는 영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길과 회복의 길을 여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건 이 본문 속에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게 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날마다 회복시키고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 첫 번째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필경은 우리에게 성신을 우리 사람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회복의 역사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란 말은 이스라엘 전체 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 회복시켜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회복시키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nothing 없습니다. 대단히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 저는 괜찮습니다 이젠 더 이상 회복 역사는 됨처럼 완벽 회복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를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성령의 회복의 영은 모든 사람이 역사한다는 광야라는 단어를 쓸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변해 살림이 되고 그 살림 위엔 마지막 정의와 화평과 이런 결과라 그런 요즘 다 새로 나온 성경에는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살림이 변하고 숲이 되고 숲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회복의 영이 나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성령의 회복의 영이신 성령께 나를 회복시킨다는 것이 나도 알고 남도 알도록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우리 눈에 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려고 그분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길을 걷게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이 밭이 되게 하고 밭 같은 심령이 숲이 되게 하고 그리고 숲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역사하면 회복의 영이 역사하면 나도 알고 이웃도 알아요. 모른다는 말은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회복의 영이 역사하는 것인지 세상의 그 크고 작은 더러운 성질 역사하는 건지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회복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얼굴을 작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꼬라지 세상의 더러운 성질들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지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믿을 만한 친한 사람에게 내가 시험들지 않을 테니까 당신 나를 좀 가까이 하니까 요즘 내 안에 나를 회복해 가시는 회복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아? 내 삶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결혼 30년 했는데
자기 나 예뻐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무슨 결혼 30년 예쁘고 말고 어디가 있겠어요. 예쁘다는 여자든 거짓말하니 뭐 입이 찢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냥 편하게 살려고 예쁘다 그러는 거 30년 사는데 예쁘고 밀고 어디가 있겠냐고. 제발 좀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여보 괜찮아 솔직히 살면서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내가 예수 믿은 20년 됐는데 당신 보기에 성령 회복의 영이 나한테 역사하는 것 같아? 내 광야탄 마음이 숲이 되고 살림이 되고 살림 숲속 같은 내 삶 속에 어떤 공평과 정의와 평안의 열매가 있는 것 같아? 당신 보기에 어때? 아니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안다니까. 근데 왜 물어봐야 되느냐? 때때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 성령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회복의 영의 역사인데 그 회복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역사할 수 있는 역사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회복의 역사하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증거들. 성령은 안 보이시지만 회복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는 안 보이시지만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 역사의 열매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아, 저 광야 같은 거칠은 제 마음이 이제는 밭이 되었구나. 좀 있으면 이제 건장한 나무가 자란 숲이 될 것이다. 숲이 된 좀 있으면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수많은 새와 나비와 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그것이 우리 고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관심은 외적인 외모를 지금도 예쁘게 볼까 안 볼까, 내가 인정을 받나 안 받나, 그런 관심이 있는 것이지 회복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다고. 왜냐하면 회복하시려고. 더 놀라운 것은 17절 보세요. 의의 공의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 영원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 한 번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회복돼야 되지만 내일도 회복받아야 되고 모레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회복 역사는 아니지만 성령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은 이례적인 충만 받으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회복의 영이신 성령 역사 아니면 우리 안에 나의 성질들 세상적인 잘못된 것들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은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보시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걸리시면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정말 오늘 저녁에 철을 해서라도 성령님 제 안에 역사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령님과 관계없는 분이시고 성령님과 관계없다면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하고 관계없이 옵니다. 죽음은 우리의 선하고 악한과 관계없이 옵니다. 죽음이란 누가 나를 사랑하고 말고 세상에 필요가 안 필요 관계없이 죽음은 찾아오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회복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증거가 보인다는데 그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밤 그냥 지새선 안 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내시는 회복의 영이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어떤 일을 벌어지는가? 첫 번째, 두말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갑니다. 구원받게 됐다는 거. 회복의 시작인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나요? 성령이 안에 곳은 누구든지 주를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그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혹시 그냥 오신 분 계시나요? 나는 정말 구원받는지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제 경험은 모르겠다는 말은 구원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면 적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걸 통해서 알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어쨌든 성령의 역사는 무슨 말이냐면 회복이 되면 첫 번째 회복은 구원 회복이에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사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구원의 문을 들어서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를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저에게 구원의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밤에는 구원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음이 우리의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받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적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감을 방해하는 질병들을 치료하는 것이 회복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질병에 걸려있으면 못 자라요. 회복이 돼야 음식을 먹으면 키를 자라고 키가 자라게 하죠. 제가 어릴 때 너무 많이 아프니까요,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제가 별거 다 먹어봤습니다. 독일제, 마이간 뭐 영양제, 키 크는 영양제 다 먹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고 지금 막 몸이 옆으로 나서 문제인데요. 회복이 돼야 영양가도, 회복이 돼야 배움도, 회복이 돼야 사귐도 건강한 것이죠. 구원받아서 회복된 사람은 지속적 회복을 노리는데, 첫 번째 진정 회복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성령 우리의 회복시 우리의 눈을 열어서요, 올해 생각을 열어가지고 옛날 생각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으로 살도록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전에 뭐라고 말하나요? 팔이 안으로 굽습니까? 밖으로 핍니까? 안으로 굽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칠 때 내 손을 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사돈이 밭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파요. 그건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가치관이죠. 지금은 사돈이 밭을 사면 축하해주고 감사하는 것이죠. 서울 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하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새로운 가치관은, 새로운 관점은 서울을 가도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개처럼 벌어 정성처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버는 것도 정성처럼 벌고 쓰는 것도 정성처럼 쓰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관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관점으로 변하셨습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변하면 말이 달라져요. 새로운 관점으로 변하면 행동이 달라져요. 새로운 관점으로 살면 결국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제가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던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고친 건 아니죠.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한두 번 갔겠냐고요? 여러 번 갔을 거예요. 가서 여러 번 그 사람을 봤을 것이고, 때론 주머니에 돈을 줬을 거고, 때론 없으면 미안하다고 그랬을 것이고, 어떨 때는 그냥 적당히 피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회복된 다음에 그가 관점이, 보는 시야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쌍한 앉은뱅이기 때문에 그냥 돈 몇 푼 주는 것이 자기가 잘하는 것이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그에게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 걷고 뛰는 게 필요하는 걸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 시야로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베드로는 그냥 지나갔을지 그가 그의 손을 잡고 내게 있는 예수 그 이름 말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닙니까? 이것이 관점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행악자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어서 집가에 있는 유다란 집에서 눈이 먼 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길, 아나니아야, 집가 유다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눈이 멀고 금식하고 있으니 눈을 바로 보게 하라. 아나니아가 묻습니다. 주님, 그 사람 우리 행악자입니다. 우리 원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다. 그럼 내가 그를 앞으로 큰 나 일꾼으로 쓰겠다. 그 말 한마디에 아내가 달려가 사울을 꼭 기도할 때 이리 비를 먹을 자식아 너 복받는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아나니아는 관점이 바꿔진 거였어요. 내 생각에는 그들이 행악자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아, 그렇습니까? 그 사람 과거 묻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쓰신 종이라면 형제죠 라고 하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입술의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워낙 안 바꿔진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그 사람 뭐 대강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이 달리면 언어가 바뀌어서 행동이 달라져요. 교회에서 어떻게 막 소리 지르고 뭘 집어던지고 그러시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 목회자가 얼마나 공격받는 줄 아십니까? 목회 똑똑히 하라고.
여러분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삶이 변하고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 가운데 바울처럼 수관사는 무엇입니까? 과거는 행악자였지만 그가 변화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처럼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아봤습니까?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살인자의 손이 핍니다. 여러분 질병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주셨는데 평생 질병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를 죽이겠다는 특공대 40명이 있었어요. 뭐 다 사도 바울이 뭘 잘못한 것입니까? 그래 정말로 그는 많이 고생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성 밖으로 던져본 적도 있고 그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됨은 나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 나도 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정말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건 나의 수고가 아니고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점이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시험 들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이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요? 성령이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회복해서 그분의 자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덕이 바로 그분의 사랑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우리는 그냥 살아. 뭐 그 정도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성경에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런 법문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 누가 있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수고했지만 아니다. 하나님 은혜일 뿐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이 권사님 어떻게 이번에 장로님 못되셨어? 내가 보기 권사님만큼 훌륭한 분이 안 계시던데 이거 목사님하고 다른 장로님들이 혹시 괜히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요 아니 그러지 마. 에이 수고 다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셔. 가만히 있다가 그 말 들으면 아니 진짜네? 그러니까 그때도 시험에 막 들어.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서 그렇게 싼붙이지 마십시오. 우리 몇 분들 계십니다. 그냥 물어보려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 목사님 그분이 왜 이번에 권사가 안 되셨대요? 내가 보니 권사할 만한데 제가 다 하는 건 아니 제가라도 인성공천 위원장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다 아니까 그것부터 따로 가가지고요. 아니 당신 뭐 잘못 보였어? 이번에 권사 추천 왜 못 받았어? 그러면 그분이 아, 나 같은 자격이 없지. 아, 당신이 자격이 없어. 누가 자격이 있겠어? 당신처럼 그래도 열심히 헌금 많아서 어디가 있어? 그럼 아, 그 내가 한 게 하나님 은혜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럼 그분도 아, 배워야 되겠고 다음부터 안 할 텐데. 맞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 논문 써가지고 발표하고 난리가 나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수고를 알아요. 수고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관점이 바뀌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0장에 가면 소개된 사람 이름이 다 나오는데 33가문 가운데 18가문하고 15가문이 빠져 있어요. 난리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앞에 가면 옆에 우리 건축위원장 이름 제 이름 누구누구누구 해서 몇 층 건축이 딱 이름 써졌는데 만약 빠졌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이름 난리 날 거예요. 저걸 다 패버리자 그러든지 뭐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 그런데 33가정 가운데 15가정은 없어요. 그들은 문제를 안 삼아. 왜냐하면 내가 수고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수고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권사가 안 되고 장로 안 되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 것인데 장로가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이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은혜인 것이지만 아무것도 알아줘도 관계없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느냐? 성령이 우리를 눈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꾸고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으신지. 아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데요. 그럼 성경에 그런 법문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회복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성령이 역사하면 회복의 영이 우리의 역사하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령이 너희 보시면 그가 모든 진도 인도하실 텐데 그가 자유로 말하 듣는 것을 말할 것임 장래를 말하게 될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9장 2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말하면 모든 걸 다 통달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깊은 거라도 성령이 다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은혜가 되는 것은 나의 명철함이 아니에요. 나를 명철하게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믿습니까? 진리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명철함이 아니야.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성경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도움이 있어요.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36절에 보면 예수님께 죽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 가는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지금은 아니다. 나중은 될 것이니라. 아 무슨 말? 제가 주님을 죽이면 저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할 달았어요. 뭐 너가 죽는다고 너 두고 봐라. 너 타기 울지 너 세 번 날 부인할 것이니라. 왜 지금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성령이 아직 그 안에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 철없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한 회복의 영을 받고 나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알고 주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때때로 사람 관계 속에 때때로는 대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죄송해요. 좀 힘들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아, 차를 타고 가는데 아, 막 갑자기 막 짜증나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씨 그러면 되고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짜증을 나니까 예, 길을 체인지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예? 뭘 해요? 신호를 줘야 돼요. 신호를 안 주고 내가 렌치를 딱 했는데 경찰이 딱 봤네.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니까 애들 따라오는 말하고 막 와버렸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언덕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목사라는 걸 들키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섰어요. 경찰이 대급 서면 경찰이 사인을 안 주시면 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보시고 바로 그러는데 그분이 나한테 갑자기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까 말까 할까 말까 왜 하면 들통나니까 교회 간다면 들통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아이고 내가 거짓말 할 수 없다. 내가 저 교회 간다 그랬더니 교회 왜 가네. 내가 저 교회 목사다 그랬더니요. 경찰이 저에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지금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주간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님이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영을 잘못했죠. 어디서 목회하냐 그랬더니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이 글썽글썽하면 저도 불쌍히 보는 거예요. 그래가 여기까지 무사히 딱지한테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 아니고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이 목사야 짜증나고 해도 지킬 건 지켜라. 교통법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는 지켜라. 쓸 때 써라.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아주 꼼꼼하게 지키고 집사람이 막 짜증날 정도 스탑사인만 딱 서서 옷 목도 없는데 딱 둘러보고 그냥 우리 집사람은 어떨 때 쑥 지나갈 때 있어요. 그럼 여보 스탑사인 써 차가 없는데 없어도 서. 왜 나는 그때 그분을 통해서 내가 널 용서한다 그런데 길 하나 지나더라도 너는 목사 아니냐 너는 깜빡이 키고 가라.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저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아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 그 경찰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네 번째 우리 안에 성회복의 역사가 주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랬잖아요. 얘 너희들이 나하고 지금 3년 반 있다고 까불지 마. 너 뭐 나가면 될 줄 너 아니야. 성령이 너 임해서 하나님이 능력과 하나님 마음이 채워져야 그분이 널 일하는 것이 너희가 일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성령이 마음 너에게 권능을 주어질 거라는데 두 가지 권능입니다. 하나는 내적 권능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임하면 내 안에 내적 권능이 우린 이것을 야성이라 그래요. 시험 들지 않는 웬만하면 상처만 시험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누가 날 좀 욕해도요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원래 더 나쁜 놈인데 그만하면 잘 봐준 것 같네요. 그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니까? 왜 우리 가정의 부부간에 싸우는데요 내적인 능력이 없네요. 이걸 지난번 오셨던 우리 홍성관 목사님은 다이나믹스 열정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 웬만한 걸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능력이 주어지면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어떤 상황 속에 시험 들지 않고 어떤 상황 죄짓지 아니하는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자비 창성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와 충성 같은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냐고요. 대답을 해야 제가 그 다음 설교할 게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을 그렇게 처량하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를 회복시키시면 예전보다는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랑과 희평과 화평이 내 안에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절제와 양성과 자비가 있게 돼 있다니까요. 온유가 있고 충성이 내 안에 있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라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회복의 영이 역사가 없는 것인지 내가 시험 들 때 시험 들고 화날 때 화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성전이 무엇이냐고 예전에 화가 났죠. 예전에 쓰러졌지 죄 앞에 예전 누가 뭐라고 하면 열받아 잠이 안 왔지 그러면 지금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옛날보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회복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증거 여러분. 또 하나는 놀라운 것은 성령에 대한 역사하면 권능이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예요. 내적인 충만은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능력이 주어진다 그러면 성령은 동일하게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병을 고치는 것이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명 4천명이 돌아오는 것이고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심지어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을 대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고 그 거친 파도가 바울을 삼키지 못하는 것이 이게 외적인 능력이에요. 이 외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데 먼저가 뭐냐 내 안에 내적 충만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 성질 부리지 마세요. 혀를 깨물고 참으세요. 성령님께 요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는 없어요. 하늘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만이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영적인 야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웬만한 곳에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혼자서 외롭단 말 안 나와요. 내 안에 지금 나보다 70억 인구보다 크신 하나님 계시는 무슨 외로움이 있냐고요. 아멘을 외로운 사람처럼 아멘을 하세요. 마지막인데요. 성령의 우리 안에 보조 회복시키면 우리는 사명을 갖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께서 상황을 다 바꿔버리십니다. 다시 사명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없이 우리는 나의 남편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사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고.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자매님 두 분 여기서 반주를 치고 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그냥 자배랑으로 자기가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보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시집 갈까 봐?
이미 다 임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남편의 사랑받으려고?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나를 회복시키면 눈이 열려서 진리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아 하나님 나에게 이래서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 때문에 살 맛이 나고 그분 때문에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겠다니까 자기 후배들이 와서 그 장로들에서 들어가지 말라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면, 사도행전 20장에서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나에게 미리 말했다, 각성이 들어가면 결박 환난 날 기다리는, 그러나 주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가를 마치려면 난 내 생명도 조금도 버리지 않고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왜요? 사명을 하니까. 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주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그 수많은 핍박 원수 같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너희들이 구원 받는다면 내가 버려 지옥까지 좋겠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정말로 고통성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아는데 만약 너희들이만 구원 받는다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울 마을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갇혔던 옥문을 여시는 것이죠. 독사가 물 죽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는 것이죠. 파도가 휩쓸어도 고기가 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주신, 그를 결국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회복의 역사인 것이죠. 자매님 한 분이 우리에게 다니셨는데 참 좋은 자매고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한동안 우리 교회를 잘 섬겼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목사님 좋은 사람 하나 소개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원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절대 섭섭한 거 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다고. 뭐가 내가 섭섭한데, 저는 목사만 아니면 다 됩니다. 제가 목사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사목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목사만 아니면 믿음만 좋으면 제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1년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만나게 된 사람이 만났는데 제가 목사님 데려오겠습니다. 데려왔는데 미국 청년이었어요. 얼굴이 잘생겼더라고요. 아, 그리고 믿음도 있고 성품도 좋고 집안도 괜찮아요. 아, 그랬다. 어떻게 이렇게 만났냐,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요즘 이 사람 때문에 살 맛이 나요. 그러냐? 근데 목사님 문제 하나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남자가 다 좋은데 마약을 해요. 그래 목사님 마약을 끊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기도하자. 6개월에 저를 찾아왔어요. 또요. 목사님 제가 공부하려고 타주를 가게 됐는데 타주가 떨어져도 우리 사랑이 잘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지켜주는데 뭐 잠깐 떨어졌다고 뭐 서로 또 헤어지겠냐. 갔습니다. 가서 때가 되면 와서 다시 또 데이트하고 전화로 이메일로 하고, 그럼 저에게 한번 와서 어떤 일을 했더니 목사님이 떨어져도 가끔 만나기 더 좋아요.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그러냐? 6개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끝나고 집을 가야 될 텐데 사무실에 뭐 필요해 사무실 딱 앉으니 전화가 때려 왔는데 타조에 가 있는 그 자매가 막 울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남자친구가 마약을 하다가 너무 양을 많이 해서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 자살할까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이미 타주에 공부를 갔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 그때 제가 붙잡아야 될 게 뭘 붙잡아야 될까요? 성령님이요. 이미 간 사람은 갔고 저 딸이 살아야 되겠는데 저 딸의 허물어진 마음을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재능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혹사 스스로 이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쳐 두려우니 회복의 성령님이시여 저 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것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가 뭐 날마다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합시다. 제가 2년쯤 지나서 그 자매가 있는 지역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뜻밖의 부흥회 왔어요. 왔는데 그 자매 옆에 잘생긴 한국 남자가 서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 만나게 하는 친구예요. 그게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예요. 너 목사하고 죽어도 안 한다며? 하나님이요, 목사님 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삶을 하는데 너무 삶을 잘해요. 가끔 교회 오렴차게 전화를 하는데 걔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보다 그에게, 그 딸에게 너무 좋은 은사를 주었어요. 다만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해서 본인을 모를 뿐이지, 가끔 목사님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물론 저에게 있는 은사도 있지만 그 딸에게 하나님께 더 큰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 딸만 생각하면 가끔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감사했어. 회복의 역사가 감사했어. 죽고 싶다고, 살만한 이유가 없다고, 사랑하는 남자가 죽었으니, 그런데 지금 변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모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성령을 붙잡으십시오. 성령 여러분 역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제발 성질 부리지 말고,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우리 회복시키셔서 별같이 빛나는 왕같은 세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부족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고, 성령님 때문에 저희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리더로 일하게 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야,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왕건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이, 광야 같은 우리 가정이 밭이 되고 살림이 되고 숲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일 때문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